그 순간이야 나랑 붙여줘. 오케이 저희 카니 발전이 없는 너는 평생 제자인 걸음. 와 안 들려 안 들려 뭐야 뭐라고 안 들려 얼마나 어떻게 이게 안 들리면 기파세요 기파세요 반사 반사 너 곰돌이 완전 너 와 그 한 번도 어떻게 돌리냐 얼마나 더 크게 얘기 야 다 좋은데 근데 이런 거 싸우지 마라 저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파이 세 쓴 슈가! 네, 이런 건 상관없어요. 평생! 아이, 뭐, 감정상했어요. 아직 감정상했어, 상했어, 상했어. 평생! 얼마나 이거 못상해. 우와, 살마라! 이걸로! 이걸로 술집에 쳐다야지! 그 다음에 진짜 언제 사람들이 많이 걸어야 돼? 야, 너는 얘네 팀명 이걸로 하면. 시계들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땠어요? Unbelievable, unbelievable, incredible. 사실 incredible과 unbelievable는 사이버고에서 제가 안녕! 와, 좋네. 줄게요! 그럼 안 되는가? 아메이징! 스파이더맨! 와해! 야! 상 반납해 그냥! 그 정도 드립칠 거면 상 반납해라 그냥! 어? 너희가 그래서 메이저로 못 가는 거야! 메이저, 메이저야 되긴! 둘이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둘이 약간 적응 안 돼!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정신 없어. 반대로 돌아가로. 땡겨줘 땡겨줘 땡겨줘. 아니 무슨 한 방에 네 명 같이 얘기해. 컨셉의 캐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공개 드릴게요. 어 좋네. 오 비번도 있어? 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비번 까먹었어요. 잠깐만. 진짜 안 돼요. 실제 상황이에요. 비번 내가 아까 정부에서 확인 거 비번호가. 내가 비번 써있어. 제가 말할게 이번이 뭐냐면 제 생일 4월 06일. 안 되면 무시죠. 민규 씨 캐리가 민규 씨 생각이 내가 내 신분 인사 말해 내 신분. 내 신분 인사 말해. 머리 색깔 얼굴 색깔 똑같아 지금 이제. 머리 바다 아. 4월 6일까 이제 사과차례에서. 문자 씨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지난 일이. 제가 구했나요? 아 정말. 이거 이쁘게 하자. 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맛있다. 야 맛있는데? 야 맛있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 네네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늦게 옵니다. 어 바로 오셨어요? 네네네. 네, 사실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요? 바로 가나요? 네. 자 상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 민규인데? 아니야. 야 저렇게 연기를 못하는데 저걸 속아 넘어간다고? 민규야. 민규도 피처리 좀 생기긴 했는데. 아니야. 나 진짜 믿어봐. 아니야. 아 연기 어색해. 빨리빨리야. 아 저거 너무 과했어요. 아 연기 너무 과해요. 아 빨리 자, 진행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조슈아. 포지형 좀, 포지형 좀 어떻게 해줘라 얘 계속 뽀뽀한다 뽀뽀해 야 승관아 감별해라 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고인세븐틴은 2018년에도 계속 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잠시.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재정비 후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네. 재정비 후에. 네. 아, 어떤. 이제 어떤 재미야? 오늘씨 저희요. 야! 아, 이번엔 반찬. 나 진짜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믿음 가는 사람 아, 정한영 할게. 아 나 이거 이런 거 못 하는데. 다시 준 팀으로 돌아와서 급상하게요. 오. 우리들이 합쳤다는 거 어떻게 되지 원래. 우리가 독주야. 준랑해. 준랑해. 준아. 준아. 명호 갈게요. 명호. 아 준아. 자기 팀인데 왜 그래? 준랑해. 지금 왜 이렇게 준랑해 하시는 이유가 뭐죠? 준랑해. 아니 왜 저 팀이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전 준이를 좋아합니다. 아 준 씨를 좋아하는 거군요. 준이를 좋아합니다. 준랑 준랑해. 우지 갈게요. 우지. 우지. 준랑해. 그는 있었습니다. 준랑해. 민기야, 민기야. 야, 머리 한 명은 있어야지. 머리. 야, 우리 미안하다. 머리가 아니다. 머리요. 저는 좋았어. 오케이. 우지. 저는 호시요. 호시. 이러면 또 저희 정선영. 정선영. 호시 씨. 호시 우리 건데. 이거 얼마나 갈 수 있을 거야?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죽인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랑 긴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백정! 사랑했나봐! 나 원우형 보고 처음으로 저렇게 소리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그 단어의 그렇죠. 뜻이 뭐죠? 브레인스토밍 모르시나요? 진짜 나 진짜 너무 나 아, 진짜 너무 웃기다. 혹시 아 웃겨서 진행 안 될 것 같은 거. 동현 씨뿐만 아니라 여기 세 분 다 당황하신 것 같은데. 브레인스토밍의 뜻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그거 모르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진짜 미치겠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동이. 야, 나 착하기를 바래. 어, 그래요? 어, 그래? 기동이. 나는 공부 못해도 돼. 착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거 아시죠? 자녀는 부모를 배우고 배우기.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마련이에요. 나 제 얘 거 무조건 얘 거 할래요. 넌 죽었다라. 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줄게.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숙소에 마왕이 한 명 있어. 근데 숙소로 올라갔는데 첫 장면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민규 형이면 내가 급수 형이야 헤드락을 이렇게 걸었는데 민규 형이 살려주세요 하는데 입은 웃고 있는데 그 눈은 슬퍼 보이는 너무 무섭잖아 14살짜리가 근데 옆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어 저거 장난이야 이랬는데 저거 장난 아닌데 이거 너무 무섭잖아 진짜 중요시 하겠어 우리 고등학생 이 각도에 대해서